전문가를 보일 수 있는 프로페셔널 이미지 연출은 뭘까?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연출법이 있어요. 그 첫 번째가 표정이에요. 가장 크죠. 표정. 그래서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래. 방송을 할 때 쇼 호스트는 방송에서 얼굴보다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. 근데 목소리가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꼬리를 움직여요. 어떻게? 웃는 모습으로 입꼬리를 웃는 표정을 바꿔요. 그러면 얼굴 전체 표정이 바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까지 바뀌니까 보여주는 이미지가 다 바뀌는 거죠. 그래서 연습해보세요. 두 번째로 자신감에 가장 중요한 건 얼굴보다 목소리에 있어요. 자, 그럼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가 좋을까요? 자신감이 있어 보일까요? 조금 더 울림 있고 호흡이 안정되면서 발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신뢰감이 가죠. 이걸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. 그럴 때에 말, 발음, 호흡, 뭐 공명 이런 걸 많이 연습하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어요. 친절, 조금 더 따뜻하게. 제가 울림이 있고 자신감도 있어요. 그리고 특이해서 기억이 잘 남아요. 근데 친절함이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.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부드럽거나 따뜻하진 않았었어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, 보이시죠? 입꼬리를 말을 할 때 입꼬리를 올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안에 따뜻함이 배어져요. 하실 수 있겠죠? 네.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. 전 미팅룸 들어갈 때도 그래요. 조용해요. 사람이 많아서 더 조용해요. 사람이 많은데 그 무게감에 다들 조용히 자기 페이퍼만 보고 있어요. 저 문으로 들어갈 때 외칩니다. 안녕하세요. 식사하셨어요? 이러고 들어가요. 공기가 확 바뀌어요. 시선은 저에게 꽂히죠. 저의 연출법 중에 하나예요. 자, 마지막으로 표정, 목소리, 지금 제가 계속하고 있는 이 제스처. 표현력입니다. 풍부한 표현력을 손동작이 많았을 때 과도하지 않고요. 적당할 때 한 번씩 해주는 손동작에 사람은 딱 꽂힙니다. 흐르다가 얘기가 갑자기 탁 안에 박혀요. 그래서 악어 드리면 허리 위에서 어깨를 그러니까 머리까지 넘어가지 않는 이렇게 하는 것 말고요. 여기 시선과 여기 가슴 쪽 있죠. 여기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. 소리가 안 들려도 알 수 있잖아요. 그리고 한쪽에서 쓰면 또 한쪽으로 할 수 있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좀 안정감 있어 보이게끔.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정확하게 매칭되는 제스처를 하시는 거죠. 나랑 같이 약속하고 가는 겁니다. 그랬을 때 많은 말보다 하나의 이 제스처가 각인돼요. 그리고 굉장한 능력을 열정, 그러니까 제가 이런 행동을 아나운서와 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아나운서와 같이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제스처 없이 말을 하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설득을 할 때는 달라요. 그리고 공감을 일으킬 때는 또 달라요. 쓸 때 뭐예요? 제스처.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. 네.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이미지 연출법을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이제 나의 가치를 또 한 번 높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했죠? 만들고 노력하고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. 이미지 커뮤니케이션. 외면의 아름다움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내면 일지를 하더라도 이게 표현되지 않으면 매력이라고 할 수 없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우아하고 조금 더 멋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과 나의 이러한 면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나만이 갖고 있는 브랜딩으로 만들어서 표현하시는 겁니다. 그게 이미지 커뮤니케이션. 자, 하나 볼게요. 호감도는요, 인상입니다. 분위기예요.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아, 참 착한 것 같아, 이 사람은. 뭘 보고 얘기한 걸까요?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. 그런 느낌이 와.
뭘 보고 있을까요? 눈, 코, 입이 아니에요. 예. 못생겼지만 온화한 인상의 사람은 곁에서 항상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자, 또 하나. 여러분들이 그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. 나는 어떻게 보일까? 매일 거울을 보는데도 모르실 수 있어요. 왜? 내 눈으로 늘 보던 거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럴 때는 가까이 있는, 가까이 있지만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아는 동료나 지인이나 친구에게 물어보세요. 그러면 뜻밖의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. 아, 내가 그래? 내가 이렇게 느껴져?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 또 하나, 나한테 이런 면이 느껴진다고? 화가 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를 화난다고 떨칠 게, 버릴 게 아니에요. 그럼 주워서 내 것을 만드셔야 될 것들이에요. 아, 그래? 난 화난 게 아니었는데? 넌 말할 때 늘 화나 보여.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? 표정이나 말할 때의 목소리 톤이나 바꿔야겠죠. 자,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미지 커뮤니케이션, 소통을 하겠다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첫인상과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느냐, 동일하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죠. 소통이 된 겁니다. 근데 보통의 많은 분들이 계획을 짜고 첫인상을 이렇게 보여주겠어 라고 해서 옷을 입고 화장을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첫인상을 보여주는 것이 언제 어디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.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잘 자기관리하고 있는지,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,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실제 이미지, 꾸준한 관리,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된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매일매일을 멋지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잊지 마시고 스스로 안과 겉과 이게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래요.